네, 뉴스 3,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무디스라고 신용평가 기관이 있죠. 예. 여기서 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예. 좀 유지를 하고 한국의 신용등급이 마이너스 될 만한 게 별로 없다. 예. 영향이 있으나 제한적이다. 네. 이번 코로나19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에 없는다고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나 제한적이라서 기존의 AA2, 이게 AA2가 이제 무디스 기준으로는 AA2고 S&P 기준으로는 AA니까 네네네.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보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등급 높을 거예요. AA2가? 예, AA2가 이제 무디스하고 S&P가 이제 세계 양대 신용평가사고 영국의 피치가 이제 합쳐서 3대 평가사라고 하는데 뭐 자존심인지 뭐 원래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린 통상 뭐 트리플 A, 더블 A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무디스는 AA2, 뭐 AA3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더블 A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반가운 소식이죠. 왜냐하면 경제의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뭐 마이너스 성장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양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에서 등급을 안 내리겠다. 그리고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이유를 보니까 건실한 기관은 잠재적인 경제 및 금융 안정성 위험에 대한 완충 장치를 제공하는 한편 건실한 기관이라는 게 저기예요. 금융기관들. 네. 네. 그리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상당한 경기 부양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체로 아직은 한국 신용 평가를 낮춰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무디스는 일부 영향을 받는 산업과 금융기관들이 이미 더 큰 신용 압력에 직면하고 있지만 한국의 주권적 지위에 대한 결과적인 부정적. 그러니까 일부 산업과 금융기관, 일부 금융기관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 일부 금융기관들이 어디냐면요. 네. 증권회사입니다. 아, 네. 증권회사 대형증권사 6군데 우리나라 이제 대형증권사 6군데라면 자본금, 자기자본 기준으로 4조 이상 되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여기를 이제 6대 증권사라고 하는데 네. 이 6개 증권사에 대해서 신용등급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검토합니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웃룩이라 그러는데 네. 이제 각각 신용등급이 있는데 그 신용등급 플러스 뭐가 붙여요. 액세서리처럼. 아, 안정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래에셋대우의 신용등급은 그 무디스 기준으로 BAA2고 네. NH투자증권 기준으로 BAA1 그리고 KB증권 A3 신한금융투자 A3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그 뒤에다 뭘 붙인단 말이에요. 네.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안정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신용등급 하향 검토 이렇게 되니까 몇 달 있으면 특별한 그 개선이나 이런 게 안 되면 네. 신용등급을 하향할 겁니다. 아마 한 단계씩 한 네. 노치씩. 그래서 금융회사들 특히 그 증권회사의 어떤 그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지목한 게 뭐냐면 이 6대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한다. 뭐죠? 무슨 DLS다 ELS다 밝히면 거기에 이제 기초자산 그 해지하면서 비용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자산가에 확 빠지니까 아마 이제 증권회사 이 부분에 손실 날 거고 거기다가 이제 우발부채라고 우발부채? 예, 예를 들면 뭐 보증을 했다든지 실질적인 보증을 했잖아요. 그게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네. 예, 건설에 네. 관련된 펀딩을 주선하거나 하면서 네. 일종의 형식적이나마 이제 보증 형태로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의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받는 거죠. 우발 채무라는 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발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평균 62% 자기 자본의 62%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증권회사의 재무 건전도는 많이 악화됐다 이렇게 돼 있고 증권회사가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리테일 투자자 내지 기관 투자자한테 이렇게 덜어내서 팔려고 그러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네. 리테일 지금 거의 안 팔리잖아. 아, 그래요? 금융상품 팔립니까 지금? 아, 네, 그러니까 당했으니까. 네. 아니 왜
내가 직접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운동한다고. 네. 네. 증권회사에서 만든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못 믿어요, 그거.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네. 이런 계획들이 잘 이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이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뭐 괜찮게 보는 것 같은데 네. 몇몇 금융기관들 특히 이제 증권회사들은 조금 은행은 뭐 상대적으로 네, 건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 거래소가 ETN, 네. 네, ETN 뭐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좀 됐는데 ETN의 괴리율이 너무 큰 종목들은 매매 거래를 정지하겠다. 예. 네. 네. 그러니까 괴리율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도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다뤘죠. 유가 국제 유가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거래하는 ETN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워낙 매수가 몰리다 보니까 기초 자산인 원유 선물에 비해서 비싸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비싸져 있으면은 이 유가가 변동이 없으면 이 괴리율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손해가 날 거 아니에요. 오르면 들어오르고. 네네.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해외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젠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자진상폐 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린 상폐 규정이 없으니까 거래소에서 아, 상폐는 안 하는 대신 거래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의 가격과 네. ETN의 가격이 괴리율이 30%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5거래일간 계속 거래가 되면은 하루 매매 거래를 중단합니다. 이렇게. 30% 초과할 때. 예, 예, 예. 예. 근데 지금 대부분 레버리지 ETN은 30% 초과예요. 예. 예를 들면 국내에 상상된 WTI 원유 선물 레버리지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배 세 배 하는 거죠. ETN이 총 4개인데 삼성증권이 발행한 삼성 WTI 레버리지 선물 ETN의 괴리율이 장중에요. 86.2%까지 취소순 이후에 69.25. 신한금융투자의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은 51.6. NH투자증권의 QV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은 47.7. 미래에셋이 그나마 괴리율이 덜하네.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 선물 혼합 23.3. 그럼 이 얘기는 네. 내가 어느 회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같은 100원짜리도 네. 180원에 살 수도 있고 150원에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네. 똑같은 ETN인데도. 아, 그러니까 레버리지에 따라 좀 다르지. 레버리지에 따라 좀 달라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거래소가 나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보세요. 요즘에 어제도 뭐 저 원유가 폭락했거든요. 9%가 빠졌거든. 네네. 네. 근데 이거는 뭐 워낙 변동성이 큰데다가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네. 기초 자산은 원유 선물로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너는 하루 동안 거래하지 마. 아,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야, 나는 이제 유동성, 내가 회수는 못 하잖아. 근데 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미국에서 원유 선물, 저 WTI 이런 거 뭐, 한 15% 빠져버렸어. 빼야 되는데. 그러면 나 그 거래 재개하면 그대로 당할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레버리지 저 상품으로 이제 원유 선물처럼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는데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면 치명적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뭐 거래소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뭐 코스닥 종목은 뭐 공시 위반이라든지 뭐 해서 뭐 하더라도 하루 거래 정지 당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 네. 아니 뭐 그럼 기업 내용이 뭐 바뀌겠어? 근데 이거는 기초 자산이 워낙 큰 변동성의 유가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투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ETN 이거에 네. 얼마나 몰렸길래 지금 이런 상황까지 근데 이게 지금 장난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뭐 동학 개미 운동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거의 내가 볼 때 중동 개미 운동도 아니고 중동 개미 운동 개미 뭐 동학 운동도 아니고 이게 지금 주식의 큰 축이 있고 지금 유가의 큰 축이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거래를 해요. 예를 들면 네. ETF는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없으니까 ETF 예를 들면. 네.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원유 ETF 중에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 있거든요. 네. 이 하루 평균 거래량이 이번 달 들어서 6일까지 2,326만 7천 주예요. 근데 1월 달에는 이게 거래가 얼마 됐냐면은 하루에 6만 9천 주 거래돼요. 비교하면은 300배 이상 됐어요. 거래량이. 아. 어마어마한 숫자 이게. 아, 그러니까 유가 20불 딱 찍자마자 사람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몰린 거군요. 이거. 그렇죠. 아. 거기다가 일평균 거래 대금도요. 이 상품인 경우에 네. 그 1월 달에는 13억 6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네. 4월에 얼마인 줄 아세요? 일평균이 1,862억이야.
14억에서 1800억. 네. 100배 이상 늘었어요. 100배 이상. 그러니까 이게 이 거래 증권회사 이 자산운용사는 엄청난 거지. 아, 네.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왜? 아, 우리가 뭐 기름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 근데 뭐 근데 어쨌든 ETN도 마찬가지. 삼성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은 네. 4월 들어 하루 평균 1억 151만 이게 도대체 몇 주야? 1억 151만 주가 거래됐는데 1월 하루 평균이 6만 주였거든. 이게 뭐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6만 주에서 1억? 예. 네. 그러니까 네네. 엄청나게 거래가 늘어가지고 네. 그 저 이거 장중에 이렇게 관심 종목에 놓고 보면 머리가 돌아갈 지금 막 거래돼. 아, 이러니까 괴리율이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 이게 물론 이제 뭐 개미가 일반 투자자가 맨날 뭐 물린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세요. 네. 근데 예, 대부분 원유 선물을 최근 3개월 동안 뭐 외국인 기관은 팔고 네. 개인이 엄청 많이 샀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역시. 네. 그래서 이제 예, 지금까지는 뭐 저점에서 하면 많이 드신 거지. 그렇죠. 예. 네. 아 내가 저 내가 아는 그 방송국 국장님도 내가 엊그저께 뭐 통화할 일 있어. 나보고 그러대. 김프로. 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샀잖아. 샀잖아. 아, 진짜. 이미 본인이 약간 좀 드시고 좀 자랑 삼아 네. 얘기한 것 같더라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7일 네. 기준으로 유가가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선택하실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제인가 로로보에 대해서 네네네. 얘기했잖아요. 그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안 하는데 각 ETF 운용사의 로로보 전략에 따라서 네. 에, 같은 원유 ETF인데도 네. 기간 수익률이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ETF 전문가 한번 모셔서 네네. 에, 정프로가 좀 꼭 아, 알겠습니다. 에, 제가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요즘 나의 설명에 대해서 정프로가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 ETF 또 우리 나오셨던 분이 있잖아요. 그 우상향. 네. 네. 그분 한번 모셔서 요거는 진짜 한번 좀 빨리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가 된 상황인데 달러를 그래서 이제 뭐 응찰을 이제 해야 되는 모양이죠. 근데 그 달러 응찰에 일단 미달 사태가 좀 나서. 아, 이거 좋은 소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달이라는 게 좋은 거야. 왜냐면 야, 너 달러 급하지. 내가 그래서 미국에서 통화해서 마통해 가지고 네. 너 뿌려 줄 테니까 필요한 애들 얘기해. 네. 아, 이게 정작 얘기해 보니까 100% 응찰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두 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7일 날 85억 달러 이 2차로 야, 85억 달러 줄 테니까 니네들 한번 다 써내볼래? 그랬더니 네. 51.9%에 44억 1,500만 달러만 주세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한 반밖에 안 팔렸다는 얘기고 에, 3월 30일 날 이때는 더 급할 때인데 120억 달러를 풀었는데 72.7% 87억 달러만 풀린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뭐 달러 뭐 모자라서 품기다 그랬는데 대충 에, 통화수업 해간 나라들 대부분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00% 응찰이 안 되더라. 아. 그러니까 글로벌리 3월 중순의 상황은 아, 조금 벗어나고 있다. 네네. 달러 품귀해가지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원달러는 상당히 우리는 안정이 네네. 돼 있잖아요. 근데 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요. 3월 20일 날 아마 우리가 그 통화수업을 했을 거예요. 에, 현지 시간으로. 네. 에, 근데 거의 3월 19일 그 어간이 주가 바닥이었죠. 아, 그랬었나요? 네, 그러니까 야, 학습 효과가 정말 대단하네. 왜냐하면 2008년도에도 그랬거든. 진짜 내 그날 기억이 나요. 딱 그 이때는 진짜 그게 될까 말까 엄청 우리가 막 두근두근 했어요. 왜냐하면 뭐가 될까 말까 수업 통화 수업이 이건 지금 전화로 한 거잖아요. 옛날에 한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한국은행 부총재 본가 그분하고 뭐 이렇게 갔어. 미국에? 미국에 가가지고, 네. 야, 이 사람들이 해와야 된다, 막 그랬다고. 아, 그래요? 뭐, 무슨, 뭐, 밀사, 뭐, 파견하는 것처럼. 헤이그 밀사처럼. 그러니까, 네. 이 양반들 못 해오면 큰일 난다. 이랬는데 딱 해결했다고. 그날 딱 뉴스 나오면서, 네. 환율 급 나가고 주가 폭등해버렸거든. 그게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크게 형성했었는데. 그때만한 지금은.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네. 이 통화수합을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나마 바닥을 잡았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 통화 수업 저 야 됐습니다 하면서 그때 쓱 샀으면은
편안한 거지. 네.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게 아. 지금 동학개미운동 이런 부분도 2008년도 또 뭐죠? IMF 이런 걸 경험하면서 네네네. 야, 이때도 그랬어, 저때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달러 응찰에 미달된 건 어쨌든 달러가 지금 현재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데 이제 그게 네. 진짜 달러가 뭐 통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아, 잔고에 마통이 아직 있잖아. 그리고 한국 국채 아주 달러 갖고 저 국채 갖고 있는 갖고 가면 또 담보로 빌려준다며. 네네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급할 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